계속 반복이 하고 있잖아 지금. 눈 쪽이 있잖아 지금. 한쪽이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. 그죠? 보였다 안 보였다. 접신이 된다 하는 느낌 없어요? 안녕하세요. 먼 데서 오신다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본인을 처음 딱 맞이하는데 머리 두통이 심해요. 제가 평소에 두통 있지 않으세요? 제가 본인을 딱 처음 맞이하니까 두통과 또 가슴에 한 번씩 울렁증과 불안하고 뛰지 않으세요? 그죠? 저는 대심판에 앉으면 나이 생년가 안 봅니다. 나온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본인은 사주를 둘러봤을 때 인간으로 탄생하셨지만은 32살, 33, 34부터 이 신에 대한 말을 많이 접하고 듣지 않았습니까? 그전 그래 그 전에도 네. 있었지만 제가 봤을 네. 때 2008년도에 한번 구술 했거든요. 네, 잠깐만요. 계세요. 가만 계세요. 그래서 신의 기문을 일찍 접하고 또 본의 아니게 꿈을 꾸며 신에 대한 꿈을 꾸시고 하다 보니까 제 같은 이런 점사를 보는데도 접해 보셨을 거고 또 굿도 행아 봤을 거고 그러면 또 본의 아니게 저보다도 더 유명하다는 데 가서 나름대로 액션도 취해 보셨죠. 그죠? 그래서 본인은 오늘 제한테 오신 동기는 어떤 동기인가? 정말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정말 제가 신의 세계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궁금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? 맞죠? 근데 1차적으로 시내에 가기 전에 본인을 봤을 때는 신체적으로 또 불편한 점, 머리도 불편하고 속도 울렁증도 있지만 또 눈 쪽이나 귀 쪽이 불편한 점 없습니까? 네? 요즘에 좀 심해요. 그죠? 네. 보였다 안 보였다? 네. 그렇죠? 네. 근데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한쪽 눈만 그렇지 않으세요? 한쪽 눈만 그렇죠? 네. 그러다 보니 본인은 지금 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심란하고 불안한 건 없습니까? 네? 남편이 불안하잖아요. 제가 보니까 본인은 신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알고 있고 또 꿈을 꾸다 보니 그것도 불안한 거지만 부부간에도 불안하고 금전적으로도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. 신까물이다. 니는 신구슬 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뭐 몸적으로 힘들고 금전적으로 힘들고 해서 하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본인이 마음적으로도 많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제처럼 이렇게 대심판을 휘어잡고 신의 세계 가기는 좀 어려운 사주입니다. 가물은 분명하지만 어째서 정말 심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조상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아니라도 조그만하게 모셔놨다가 빌었던 분은 분명히 계십니다. 본인은 조상 가물에 있고 신 가물 줄은 있어도 제처럼 이렇게 해먹을 줄은 전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내가 본의 아니게 남자를 만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어때 만나다 보니 또 가정하다 보니 얼마 안 가면 또 사람한테 본인은 실정을 좀 빨리 느끼지 않으세요? 그 실정이고 또 본인의 생각대로 아 나는 이 남자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본인은 벌써 나도 모르게 말 자체 투가 신경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본인의 마음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본인은 말 나오는데 그냥 택택 뱉는 스타일입니다. 사회생활에 움직여볼 생각보다도 너무 움직이지도 않고 내 자신을 너무 고립된 생활에 지금은 자가생활을 하지 않으세요? 이거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내가 이렇게 좀 전 보고 가더라도 또 어딜 가서 아 너도 가면 또 보고 싶은 심리는 자꾸 일어나실 거예요. 이 신 쪽으로 이제는 너무 염려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정말 내 몸 쪽으로도 지금
눈 쪽 있잖아. 지금 한쪽이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. 그죠? 보였다 안 보였다. 그죠? 그렇지만 병원에는 가보셨어요? 뭐라 하시던가요? 선생님 상처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.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네. 안 보이거든요. 그렇다고 아예. 그러니까요. 그렇다고 전혀 안 보이진 네, 않아요. 안 보였다가 네. 보였다가 나중에도 지나고 나면 또 안 그런 듯이 너무 너무 선명하게 또 본인이 물론 사람은 눈은 참 예민한 쪽이잖아. 그죠? 그죠? 신경이 제일 예민한 쪽이에요. 본인이 그냥 이렇게 있어도 내 살아가는 데나 경제적이나 모든 게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신경을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 아니세요 지금? 그죠? 첫째는 심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을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이렇게 신 쪽이나 귀신 쪽이나 이런 쪽은 밀집을 하지 마시라고요. 본인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너 조금 아프다고 해서 아 신이구나 아 그 사람 말이 맞는가 또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않으세요.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내 이모하고 말하면서 한 번씩 이 뒷골쪽 한 번씩 뻑뻑지연하게 한 번씩 그렇지 않으세요. 지금 내가 지금 그거 지기를 받았는데 지금 터질 것 같고 어떤지 눈알이 빠지려고 그래 지금. 이모, 내 또 하나 물어볼게요. 이모, 한 번씩 동자 같고 동료 같고 하는 게 한 번씩 본인한테 접신이 된다 하는 느낌 없어요? 최근에도 있었어. 어떤 젊은 여자가 하나 탁 서 있고 그 여자가 자기가 신처럼 근데 친구나 형제가 가신 분 없어요? 아, 저번에 그 남편 그죠? 그 우했던 저했던 그쪽에 그렇죠? 네, 지금 이 여자가 딱 앞을 서갖고 16살인가 16살 그죠? 내가 그러잖아 응? 제 꿈에도 나왔어. 그리고 한 번씩 바깥을 나가게 되면 길거리 나가게 되면 어지럽던지 속이 울렁증을 하면서 어? 그리고 한 번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한 번씩 머리가 확 돌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? 그래서 밖에 잘 안 나와요. 쓰러지기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응? 혹시나 쓰러질까봐 저 혼자 있는데 네. 그래서 신경과 병원에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나와서 운동하고 하는 걸로 해서 일상생활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본인은 지금 자신과의 조금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. 그러면서 빌었던 할머니가 한 번씩 이 할머니도 사시면서 여생이 참 힘들게 사셨거든요. 그러다 보니 본인은 지금 자꾸 자극을 주고 충돌을 주고 어? 또 앞전에 살았던 남자 그 여자가 빙의 아닌 빙의가 되었고 어? 동자인 동자가 어? 선녀인 선녀가 애기처럼 본인이 주작을 부리고 형제자 없어요. 어렸을 때 저 형제요? 네. 그래 왜했던 아버지 주렁이 할머니 주렁을 잘 보라 했지 않습니까? 이거는 신이 아니라 어? 조상의 빙이라 이거 지금. 그리고 잠도 제대로 불규칙하게 자요. 저 오늘도 올 때 잠 좀 잘 자야지 했는데 12시 넘어서 늦게 잤거든요. 근데 여기 와야 되니까 네네. 근데 눈을 탁 떴는데 4시 반인 거예요. 잠이 안 와요. 근데 눈 떠서 아무것도 안 틀고 불 꺼서 무서워가지고 그럼 결국은 또 만화를 틀고 근데 지금 본인이 이사를 했는데 반지하는 아닐 거 아니에요? 그치. 그죠? 그런데 반지하는 아닌데 집이 약간 어두워 보여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사는 집에 화장실이 있잖아요. 가서 한각을 보든지 좀 무서워든지 조금 느낀 적 없어요. 화장실 좀 무섭고 또 제 얼굴을 보잖아요. 그래서 하고 이제 거울을 보다 보고 수리해가지고 네. 거울을 달았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. 그럼 좀 남자 형상 같은 얼굴이 느끼지진 않던가요? 맞죠? 저희 큰아버지가 좀 많이 닮은 게 그죠? 제 큰아버지 좀 진하거든요. 얼굴이랑
자기가 본인이 내가 분명히 내 얼굴이라고 봤는데 남자 형상 얼굴이 딱 비춰갖고 한 번씩 어? 하고 본인이 놀란 적도 있을 거야. 그래서 안 볼 거야. 어, 그러니까. 그죠? 첫째 본인의 불안정하고 심신, 안정부터 차다. 그리고 너무 이쪽으로 기울지도 말고, 어? 네 스스로가 그랬잖아. 아내 두 분 다시 이런 데 보러 안 가야지. 안 움직이 하면서 너는 계속 반복이 하고 있잖아 지금. 어? 네가 온 목적은 신인가 아닌가 그것도 하고 네 신체적으로 왜 이럴까? 그 궁금증 때문에 왔잖아. 다리도 아프고. 근데 이쪽에는 이사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지만 이사를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. 지금 현재 사는 집이 슈퍼를나 편의점을 지나서 하는데 집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둘러서 들어간 집 아니가? 네 맞아요. 이 집은 약간 시내고 이렇게 그래. 이 집은 경제적으로는 힘들거나 지금 현재 이 맞춰준 금전으로 가을이나 봄 되기 전에 올 가을이 지나서 내년 봄이 되기 이전 요 안에 겨울 안쪽으로 이사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. 움직였으면 좋겠다. 이자했기나 말기나 그게 있으면 네 몸이 계속 더 아플 것 같아. 그리고 동토락하는 거가 동티락하기도 해. 그런 거. 그리고 네 이사 방향에서 맞지 않았고. 제가 뭐 어디 회사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죠? 있지. 근데 가을이나 초겨울이 되기 전에 네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분명히 직장 네 자체 몸조도 좀 깰받고 생각도 게으른 건 제가 인정하고요. 머리로는 그 생각은 해요. 속 마음은 그것도 있어요. 아 하기 싫다 그냥 다 하기 싫다. 알겠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게으른 거 모든 것을 다시 본인하고 자신하고 다뤄서 판단 잘 하셔. 알겠죠? 잘 할 수 있어요. 알았죠?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신의 줄은 가물은 있지만은 신을 받을 사례자는 아닙니다. 조상의 빙의와 가물이 많아서 그렇지 신의 제자로 갈 사례자는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이 바깥 세상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몸 자체도 게으르고 신적이다 귀신이다 혼자서 자기만의 판단을 해서 하고 또 지금 현재 이사를 갖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과정과 주인과 언쟁도 있었지만 집 자체도 어둡고 항상 누가 있는 것 같고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인데 남자 같은 얼굴이 보이고 지금 어떻게 본인한테 해준다고 해서 어떤 그를 생각하고 자기 마음 스스로가 안정을 찾고 또 현실에 부딪혀서 해볼 생각보다도 너무 신쪽이다, 빙이다, 귀신이다 이쪽에 많이 접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현실적인 딱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게 저 마음에 들었어요. 무속인 쪽에 제가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거 사실 좀 그랬거든요. 제가 계속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제가 많이 불안했고 제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.